목소리가 우리 전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시더라도 좀 어텐션 해주시고요. 저는 15분에서 10분 정도만 우리 목사님께서,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네 가지의 디아스포라가 갖춰야 될 그 리더십에 대해서 너무나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실제적인 이러한 것들 어떻게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인 디아스포라들에게 전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도전의 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제가 상당히 공감하는 내용은 서두에서 강조해 주신 그 디아스포라들의 실존, 즉 정체성과 사명을 갖게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 실존에 대한 정체성과 사명이 없이 절대 바른 리더십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죠. 특별히 앞으로 그 디아스포라의 1세대를 뛰어넘어서 2세 그리고 이제 3세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 속에서 이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이 계승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 긍정적인 디아스포라 미래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서 여러 사례들을 말씀드렸는데요. 귀한 1세대를 통해서 훈련받아지고 또 성장되어서 지금 영어목회나 미국 주류사회 속에서 활약하는 귀한 디아스포라 리더들이 좀 아쉬운 것은 앞으로 이러한 킴넷 네트워크라든가 각종 모임 가운데 실제적인 그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또 그들이 주도하는 이런 모임들이 구체적으로 앞으로 발전적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 세속주의로 가득한 시대 속에서 어떠한 정체성이 필요한가? 저도 한 30년의 인생활과 목회를 통해서 지금 1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환되어지는 앞으로의 핫 텀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사는 그 세인트루이스라든가 또 저희 동네와 비슷한 그 오하이오, 인디애나폴리스 같은 그러한 지역에서는 앞으로 60년 후반, 70년에 왔던 1세 디아스포라들이 이제 70대로 은퇴하는 세대로 가면서 새로운 이민 세대가 들어오지 않고 또 2세, 3세들이 지역에 남지 않냐고 떠나가므로 인하여서 한 5년 정도 되면은 1세 교회들의 그 위기가 닥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세 리더십이 효과적으로 다음 세대로 넘어가지 못할 경우에 이 세대 간의 불신과 갈등으로 1세들의 소중한 유산들이 소실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 우리의 1세들이 그 다음 세대, 우리 2세와 3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되는가? 저 킹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식을 갖고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정체성을 갖게 하는 리더십을 남겨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소수일지라도 이러한 의식으로 무장된 디아스포라의 리더십이 있을 때에 비로소 이방 땅에서 주님의 사명자로 쓰임받았던 그 태극 땅에서의 요셉이라든가 바벨론 땅에서의 다니엘이라든가 헤르시아 시대의 그 에스도와 같이 한 시대에 주님에서 쓰임받은 사명자가 될 수 있는 참 그러한 도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목사님께서 발제하신 디아스포라의 리더십을 구체적으로 확장,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1세대와 2세, 3세가 함께 공유하는 네트워크 이 사역에 대한 모니터링과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킴넷, 이러한 선교 모임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는 1세 중심적인 모임에서 머물렀지만은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1.5세와 또 성공적으로 참 디아스포라의
킹덤 리더십을 이어받고 지금 40대, 50세에 참 이세로서의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차세대 리더들이 이런 모임의 주역으로 리드해 나가고 그들이 주도하는 단체들과 교회들이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름대로의 미주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북미 유학생 중심 코스타라든가 또 1세가 주도하지 아니하는 1.5세 2세 사역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정기적으로 연합하여 진행하는 수백 명 천여 명 이상들이 참 모이는 큰 규모의 컨퍼런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JJ 자수와 제너레이션 일리나무식 미드웨스트 그 인디아나폴리스에서 모이는 대학 1,100에서 1,500명 정도로 모이고 있습니다. 또 와닌 러브 오일 컨퍼런스 이 동부 쪽에서 모이고 있죠. 또 차세대 선교사 리더들을 또 동원하고 준비시키는 지킴 또 자마 등의 모임들이 코리안 디아스포라 차세대 사역을 위해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참 정체성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 참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으로 주류사회 속에서 선교사 또 신학교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김충근 박사님은 미국에 살고 있는 교포 1.5세와 2세 대학생들이 약 15만 명 정도가 취약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013년도 통계에 의하면 한국 유학생이 미주에만 약 8만 명 정도 공부하고 있다고 할 때에 전 미국의 대학에 한국 학생들이 20만 내지 25만 명이 공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한민족 청년 디아스포라를 잘 준비시킨 것이 얼마나 우리 힘내고 우리 1세 전 이민 교회들의 큰 사명으로 남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세에서 4세대에게 리더십의 위임이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앞으로 몇 년이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은 제가 사는 그러한 스몰 도시에서는 한 5년 정도가 특별히 1세대의 긍정적인 유산들 그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고 사심없이 그들을 지원하고 격려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변화를 위한 1세대의 2세와 3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고 이러한 큰 모임이라든가 우리의 선교 모임 가운데 그들이 리드할 수 없는 챌린지를 주지 못한다면 더 약진할 수 없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1세들이 뿌리를 내리고 기초를 놓는 일을 담당했다면 이제 이곳에서 태어나고 교육받고 훈련받은 2세들이 마음껏 그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 우리가 비칠 때는 비춰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실례로 들었던 그간 현재 2세로서 1.5세로서의 미국 교회나 또 우리 다음 제네레이션을 책임질 수 있는 그 리더십들을 끌어안고 이런 모임 가운데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프레젠테이션을 그들이 지금 발표하고 또 그들이 스스로 1세 속에서 갈등하며 도전했던 신뢰들을 우리 남은 1세 리더들에게 참 공개하고 또 서로 절충하고 어떻게 우리의 계속 자라오는 2세와 3세들이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리더십을 디아스포라의 리더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도전을 주어야 될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잘 준비된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앞으로의 챌린지가 한 두 가지 함께 생각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디아스포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우리가 주장한다는 게 중요하죠. 교회들의 영적인 소통과 선교 정보와 자원의 공유와 교환을 통해서 세계에 흩어진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간의 협력사역과 공동사역을 추진하는 구체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김대신 앞으로 이런 일까지 우리가 참 바라보고 5년, 10년 후에는 참 이 모임이 참 1세들이 아니라 2세들과 2세들이 성공적인 참 리더십의 사례들이 활발하게 소개되어지고 흩어진 2세 리더들이 이러한 자리를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앞으로의 비전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들을 우리가 발굴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교회 지도자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서 종사하는 킹덤 드림을 갖고 있는 이 한민족 디아스포라들이 서로 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협력하고 총괄하여서 돕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제가 속한 그 PCR 중문회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전체 회원의 한 반 이상이 1.5세와 2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재원이 미국 주류사회의 교회의 리더십들과 더불어서 전부 다 파트너십으로 꺼져가는 그 미국의 영적 그 불을 붙일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있는데 불구하고 어떤 한인 노예를 뛰어넘어서 미국 프레스비터리아가 그 리더십으로 이 직접 들어가는 그런 방법이 적다는 것이죠. 그냥 우선 편하니까 1세대의 그늘 속에서 몸을 담으니까 계속 치고 올라오는데 불구하고 본인들이 그 희생이라든가 어떤 그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스스로 기부합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위기는 제가 사는 곳에 그 당시는 저 카버넌트가 있는데 협격하게 몇 년 사이에 우리 2세 신학생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다고. 근데 이것이 우리 교단 신학교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주류 신학교에 1세들은 많이 커미트만 하는데 2세 영적 지도자,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우리의 디아스포라 다음 세대들이 신학교를 회피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학교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2세들이 구성하고 1.5세들이 리드하는 그런 큰 컨퍼런스를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그들이 더욱더 미주 전체를 품고 그러한 제네레이션을 발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직접 나서는 것보다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2세, 3세 디아스포라 리더들을 발굴하고 서포트하는 것이 우리 김대세 여러분과 저희 앞으로의 남은 사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흩어진 게이트과 교회들이 주님이 주신 자원과 영감을 결집하고 각 지역에 흩어진 한인 디아스포라들의 잠재력을 이 선교적 동력으로 엮어내기 위한 결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이것은 우리 하나의 숙제로 우리 김대두과 우리 1세 많은 우리의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숙제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매년마다 우리가 인프라하고 발전시키고 김대시 모일 때마다 이러한 모임들이 발전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지 아니하는 모임이라면 앞으로 향후 5년과 10년 후에 후회할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러한 일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나아가야 될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면서 제 발전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